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가입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 구도가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실태 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 내용은 SK텔레콤과 KT가 5G 서비스 개시 이후 시장에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 등 시장의 건전한 경쟁이 아닌 자본을 통한 불공정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가 촉발한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좋은 품질과 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여도 신규 고객 유치 전에 한계가 있다는 하소연입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이 불법성 유무는 관련 부처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업계는 LG유플러스도 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이러한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선입니다. 앞서 방통위는 LG유플러스를 5G 가입자 마케팅이 지나치다며 경고에 나선 바 있습니다. 현재 이통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주요 요금제를 기준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이르는 등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가 암암리 단통법을 넘나들며 불법 보조금 지원에 열을 올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